이번 시간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순서들을 배울 건데요. 우리 앞서서 유리수라는 것이 양수, 그 다음에 음수, 유리수를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수라는 것이 우리가 뭐가 있었죠? 양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0이 있었고 음수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장된 수의 범위들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들의 수를 가지고 사칙 계산을 하는 방법을 이제 양수와 0을 기준으로 했다면 음수까지 포함된 수의 계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지금 수의 부호를 정하는 작업이 추가가 되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호를 정하는 작업만 잘 이해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분명히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양수와 양수를 더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3 더하기 4는 몇이에요? 라고 했을 때 7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앞에 항상 플러스의 부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생략되어서 써진 것이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아하, 여기에 있는 공통인 부호들이 그대로 붙었구나라는 것알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음수와 음수를 더한대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더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3이랑 4를 더해. 그러니 우리는 절대값의 합이라고 쓸수 있고요. 앞에는 공통인 부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됩니다라고 쓸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헷갈리지 않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부호가 같지 않고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는지.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와서 음수라는 것을 배우면서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잘 보도록 할게요. 먼저 뜻은 이렇대요. 이렇게 푼대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다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살펴보자고요.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4랑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더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절대값의 차. 차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게 차거든요. 그래서 4가 3보다 크죠? 4에서 3을 빼. 그 다음에 이에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 4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크니까 이의 부호를 따라서 써줬더니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음수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 양수를 더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때 누가 절대값의 차라고 표현을 했으니 아, 4에서 3을 빼서 1인데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부호가 그대로 붙었습니다라는 것알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절대값이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3과 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더해졌으니까 그럼 항상 0이 됩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 쉽게 말해서 플러스 하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하나가 뿅 하고 만나잖아? 그러면 0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은 안 깼죠. 그 다음 여기서는 당연히 플러스 1은 안 깼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덧셈에 대한 이해만 잘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도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